암호화폐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시장을 믿고 끝까지 버티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해 볼수 있는 마운트곡스에서 공식적으로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8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의 물량을 반환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도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이체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시장의 공포는 더욱 가중되고 있죠. 개인들은 시장의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망했다. 대폭락할 것이다. 시즌이 종료됐다. 마운트곡스에서 대량의 채권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독일이 비트코인을 전부 매도할 것이다. 이런 공포 심리가 더욱더 조장되고 있는데요. 꼭 마치 시장이 사라질 것만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개인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암호화폐를 던지고 있죠. 자,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큰 손인 세력들은 암호화폐를 모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5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대량의 비트코인 4만 6천 개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세력들은 그들의 개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유입된다는 것은 하방 압력을 줄수 있다는 것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된다는 것은 당분간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고 보관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대량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은요, 여기가 바닥이며 저점일 수 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조만간 반등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글래스노스의 창업자 얀 하펠과 얀 알레만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과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 변화는 횡보로 예상된다. 5만 4천 달러 구간은 강력한 매수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는 기관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투자 심리가 올해 들어서 가장 위축된 상황에서 극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큰 호재가 필요할 겁니다. 이번 하락으로 여러분들이 공포에 벌벌 떨며 시장을 떠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불장 사이클에 대비해서 큰 수익을 보기 위한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중 30%는 5년 동안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30%의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혀 매매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 30%의 사람들은요, 아직도 비트코인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그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지난 4주 동안 이더리움이 20%가 빠졌는데 최근 이더리움의 매도세가 고갈 및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물량을 던졌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하방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곧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출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수요가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으며, 이더리움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기반을 둔 알트코인들 역시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을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을 떠날 것인가, 이번 선택으로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기회를 놓치거나 잡을 수가 있겠죠. 언제나 그랬듯
암호화폐 시장은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신 분들에게는 큰 보상으로 다가왔으며,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모두가 시장을 떠나고 있을 때야말로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가격이 올라버리고 나서는 이미 늦겠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저점 매수 타점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대충 매매하시다가 큰 손실을 보시지 마시고,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는 이 매매 타점을 받아보신다면 올해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대형 호재,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트럼프가 대선 시 비트코인은 급등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로 미국의 ETF는 새로운 역사를 갈아치웠으며, 곧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고, 뭐 솔라나 리플 ETF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미국의 대선은요,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개인들은 공포로 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물량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했던 지난 6주 동안 세력들은 21만 개,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1%를 추가로 매수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만 보아도 장차 미래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최근 미국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70% 그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갈 곳을 잃어버린 그 돈들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들은 최저점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무릎 정도에서는 모아가야 되겠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트코인 MVRV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이 이 평균 라인에 근접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가치가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을 이번 저점에 잡아두신다면요, 올해 다가올 불장 사이클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이런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타점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손실 보시지 마시고요. 무료 소통방에서 앞으로 대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매일마다 공유해 드리고 있고, 뭐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이번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 대응법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죠. 또한 물려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인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가 입장할 수 있는 소통방이니까 뭐 전혀 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짜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에어드랍 물량만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장차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초대 링크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